시내리 이어서 갑니다.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뭐 하냐고 했냐면 무시무시한 뭘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랬어요. 칼질하기. 문장에게 뭐 칼질하는 건 끊어읽기라고 갔다 그랬고요. 제일 먼저 뭘 찾고 이거 찾고 물론 물어보는 건뭐 이걸로 바꿀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6가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간거 찾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녀가 내 번호를 아니 누가 무엇을 오케이 여기서 누가 나는 그녀가 아니 됐습니까? 그래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쵸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노의 뜻은 그래서 do나 does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 she니까 does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안다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Yes, she does고요. 모른다면 No, she doesn't. 이거 does가 많이 보이네. 얘하고 같은 애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얘하고 같은 2번이죠. 자, 여기 이거 있네. 그치? 여기 있다가 튀어나왔네. 요 뒤에 뭐가 생략됐지? No, she doesn't. 너 폰 넘버 안만 길어봤자 it 어 여기에 이거 있네 이거 무슨 씨 하다 씨 이거 하다 씨 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는 조동사가 아니고 대동사라 그랬죠 대동사는 얘를 지워버리고 뭘쓸수 있다 yes she Knows number. 됐습니까? 자, 조동사인지 본동사인지 대동사인지 구분하는 거 중1 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딘가 틀렸대요. 골랐나요? 그러면 뭐 바르게 된 부분 바르게 그대로 읽고요.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아 일단 몇 번이 틀렸어요? 1, 2, 3, 4, 5 중에 3번이 틀렸습니까? 그럼 얘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Help her.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My mom makes dinner every day. 라고 A가 말했더니 B가 뭐라고 물어보네요? Does your dad help her? 그랬더니 A가 다시 대답합니다. No, he doesn't. But he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예, 그러면 이제 해석해볼까요? 나의 엄마가 나의 엄마가 만든다. 저녁 식사를 매일. 엄마께서 우리 엄마 매일매일 저녁 식사를 준비하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물어봐요? 너의 아빠가 돕니? 그녀를. 그렇죠. 그랬더니 돕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뭐 한다? 설거지를 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네요? 언제? 저녁 식사 저녁 후에. 식사 후에 설거지는 하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거에 헬프가 아니고 아 헬프스가 아니고 헬프로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즈가 빠져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 부분? Does 도시 help her죠? 그렇죠? Does가 앞에 나왔는데 계속 Does가 여기 또 있으면 더 분신술 써갖고 막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더즈가 있고 여기 더즈가 있는데요. 요거 둘이 같은 녀석인가요? 다른 녀석인가요? 그렇죠. 같은 녀석이죠. No, he doesn't 뒤에 뭐가 생겼다? No, he doesn't help her가 생겼겠죠. 숨어 있다 튀어나온 조동사네요, 둘 다. 좀더 디테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얘는 묻는 문장 만들기 위한 의문 조동사라고 합니다. 얘는 얘가
헬프에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물음표가 붙었기 때문에 의문조동사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not을 넣기 위한 조동사이기 때문에 부정조동사라고 한대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됐습니까? 네. 얘를 왜 골랐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막 찍었어요. 응? 어디가 틀려 보였을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주말에 하는 활동을 나타낸 표랍니다. 일치하도록 좀 해달라는데. 보니까 이제 이름이 제임스, 수잔, 피터 세 명 있고 액티비티가 무슨 뜻이래요? 활동. 활동. 제임스는 watch movies 하고 영화 보고, 수잔은 take pictures. 수잔은 뭐예요? 사진을 찍고, 피터는 ride a skateboard. 스케이트보드를 타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일단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그럼 읽고 뜻 얘기하면 되겠네요? Okay, 그랬더니 yes he does. 응, 해석하면 제임스가 오늘 영화를 주말에. On weekends 뭐라 그랬는데? 주말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라 그랬는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Every weekend. 조심해야 될 건 여기는 얘가 있어야 되고요. 얘는 있으면 안 돼요.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반드시. Every days야, every day야. Every. 매일매일이란 표현하고 싶을 때 every day입니까? Every days입니까? Every day.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됐습니까? 복수형 오면 안 돼. Every day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까요? 두 수잔 and Peter rides bikes. 예, 뜻은? 수잔과 피터와 자전거를 타니. 오케이. 그랬더니 뭐 타는 애는 있긴 한데 스케이트보드네요. 그쵸? No they don't. 타지 않는다. 수잔 and Peter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래서 여기 they 아주 잘했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Good job.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읽고 에이미에게 할 말을 조건에 맞게 혼자 가합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with Amy. Amy knows Lauren, but you don't know her. You are curious? Curious about Lauren's looks. 오케이. 그러면 해석하면? 에임이랑 로렌이랑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지내고요. 그래서 but you don't know her. 그러나 너는 그녀를 모른다 인데요. 여기에서 her는 누구 대신 왔어요? 로렌. 그렇죠. 얘들 둘이는 모르죠. 그러니까 you are curious about Lauren's looks의 뜻은 에 대해서 너는 궁금해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로렌 어떻게 생겼니 이거 하란 얘기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로렌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로렌 한번 길어봤자 쉬니까 여기 더도 잘 와있고요. 그럼 여기 로렌이 서희라 치고 아무 대답이나 해보세요. What does 서희 look like? 그랬더니 쉬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 예. 안녕하세요. 쉬. 읽어볼까요? She has a ponytail. She has a ponytail. 그다음에 she. 이것도 읽어볼까요? She doesn't wear glasses. She doesn't wear glasses. 그 다음에 소희 정도 키면
But? She is good. 이 정도로 소개하면 되겠죠. 말꼬랑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안경은 쓰지 않고 키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큐트한 편이다. 됐습니까? 네. 아, 동의하지 않는가 봐요, 표정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단어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단어 한꺼번에 시험 치면 어려우니까 미리 준비해서 단어 시험 칠 준비하고 다음 과정이 있으니까 그동안 했던 거 복습해 두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